뭔 말을 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릴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회 교수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아니면은 반가운 마음도 잠시 가족 또 친지들이 무심코 한 친절하지 않은 말 때문에 또는 뭐 불편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시진 않으셨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친절한 말 칭찬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나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러한 기회를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제니퍼 아벨 연구팀은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부족한 공급의 친절, 그러니까 친절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또 부적절한 친사회적 압력에 대한 증거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핵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이나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기로, 즉 친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이 심리학적인 연구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은 네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투사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투사란 내가 가진 생각이나 태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식이죠. 지금 기분 나빠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자기 자신인데 아, 나 네가 기분 나빠 보여가지고 나 말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하기 싫은 거는 난데, 사실 내 자신인데 아, 네가 이거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 투사죠. 이런 측면에서 투사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 또 자신이 지금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사라는 방어기제는 뭔가 나쁜 일이나 귀찮은 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일을 피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친절하지 않은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많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 즉시 한편으로는 뭔가 되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 호혜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우리 뇌에 프로그램화된 아주 자동적인 반응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걸 자꾸 학습하면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친절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걸 타인에게 투사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내가 이런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맞습니다. 에이,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중에 그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부정편향 때문입니다. 부정편향은 말 그대로예요. 인간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편향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인간은 길에서 10만 원을 줍는 것보다 1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또 맛있었던 음식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맛없었던 음식이나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음식을 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죠. 이런 경향은 미래를 예측할 때도 발생해요. 면접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악으로 버벅거리는 것을 상상하기는 무척 쉽죠. 그리고 소개팅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나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파트너가 나와서 기분을 망치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습니다. 내 행동의 영향력을 예측할 때도 비슷한 부정편향이 나타나는데요. 내 행동이 긍정적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잘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을 망설이게 됩니다. 대신에 내 행동이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행동을 중단해버립니다. 아,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요. 타인에게 조언이나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요. 말해봐야 뭐야겠어. 이런 부정적인 편향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안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그 세 번째입니다. 부적절하게 피드백이나 조언을 받았던 기억 때문인데요. 물론 제니퍼의 연구에서는 조언에 대한 선호 또는 피드백에 대한 선호라고 나오지만 이런 선호는 인지적으로 기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인지심리학자로서 이건 기억의 효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이 부정적인 기억을 억압한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심리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온갖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고통받아요. 타인에 대한 조언, 특히 타인이 나에게 해준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누군가 나에게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면은 벌써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나 기분이 좀 나빠지죠. 그리고 제발 좀 그 말 좀 하지 말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조언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혼났다는 느낌? 또 지적당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요. 또 뭔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오해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죠. 때로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부정정서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기억이 한두 개씩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살펴본 부정편향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기 시작하죠. 때로는 잠도 못 잘 정도가 돼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신은 조언을 한다고 했지만 타인은 그걸 상처나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중 마지막 이유입니다. 바로 조언, 피드백, 칭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인데요. 조언과 피드백은 꼰대들이나 하는 것이고 조언과 피드백을 가장한 지적질이다 이런 인식이죠.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사실 요즘에는 교수인 제가 학생들에게 뭔 말을 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릴 것 같거든요. 칭찬은 물론 약간 결이 다르긴 해요. 칭찬을 하면 근데 영혼이 없다고 또 얘기하죠. 고급진 언어로 말하자면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진정성이 떨어지는 칭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칭찬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했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의 칭찬도 있어서 참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어 그래 그건 참 잘했어. 그런데 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건 좀 잘했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은 뭔가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음에 부정적인 게 나올 거구나 라는 시그널이 되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칭찬이 벌써 곱게 들리지 않고 아 이제 뭔 얘기하려고 저러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점수가 50점에서 60점으로 올랐구나. 진짜 잘했다. 와 노력한 보람이 있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지 않으면 오해를 사기 딱 좋고 진정성이 떨어진다. 영혼이 없다라는 말 듣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그런데를 집어넣은 칭찬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직장 상사 여러분, 또 친척 여러분, 그런 데가 들어가는 칭찬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맙시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제니퍼의 연구를 토대로 특별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